노익장 손끝이 가리킨 길 건너 가마. 일단 한번 가보기로 했다. 여기가 거긴가? 맞다. 오늘 찜질 여기서 한단다. 그런데 7번 카메라가 보고 3번 카메라가 찍은 그 현장 이상하게 한산하다. 한산해도 너무 한산하다. 게다가 가마문이 하나같이 굳게 닫혀있다. 아니, 찜질 어떻게 하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열기가 보인다 위에. 뜨거운 거 올라오는 게. 아침 8시 아직 한산한 오늘의 찜질가마 개봉인박 대박 예감. 개봉박도 가마 앞에서 방황하던 관찰팀 드디어 관찰 대상을 만났다. 어떤 일 하세요? 아, 찜방 차리러 왔어요. 네? 찜방, 찜질방. 찜질방. 가마의 신방을, 아니 찜방을 차리러 오셨단다. 아, 이렇게 반가울 수가. 찜방 차리기 1단계는 흙으로 막아놓은 가마 입구를 헐어서 출입문 만들기. 안에 나무는 없네요. 숯은 다, 숯은 다 뺐어요. 아, 이미 다 뺀 거예요? 네, 어제 뺀. 아, 어제요? 네. 빼고 나면 이렇게 잠깐 동안은 빼고 나서 바로 놔둬요. 바로 찜질하는 게 아니네요. 예? 네? 바로 찜질하는 게 아니네요. 바로 찜질하는 거. 숯 뺄 때 온도가 1500도 되거든요. 와, 1500도요? 그러니까 바로 식혀가지고 찜질하는 정도 만들어야지. 그럼 지금은 몇 도인가요? 지금 한 300도? 300도요? 네. 찜방이 차려지는 동안 매표소에도 관찰 대상이 납셨다. 자물쇠 여는 폼이 척 봐도 담당 직원인데 이분도 많이 찍히신 듯 카메라가 따라 붙거나 말거나 동작 참 태연하시다. 아, 지금 얼었어. 몇 시에? 9시. 네, 지금 들어가세요. 오늘 사람이 와서 미리 찾으려고. 아, 이것도 무슨 소리? 자리 쟁탈전도 벌어지나? 네. 아직 출근을 안 했으니까 좀 이따가. 아침 시부터 되게 손님 오시네요? 아, 근데 일찍 오신 것 같아요. 9시서부터인데 너무 일찍 오신 것 같아요. 문도 열기 전인데 어디서들 왔는지 차들이 속속 들어와 주차장에 자리를 잡는다. 하하, 참 부지런 노호시다. 도시의 찜질방도 아니고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숯가마가 열성 팬들 줄 서는 명소가 된 까닭. 지켜보는 관찰 카메라 심히 궁금한데 가르쳐 주실라나? 일단 한번 물어나 보자. 제 동생 보니까 비염이 있었거든요. 그냥 보기에 비염이 있고 눈에 결막염 같은 게 있었대요. 근데 숯가마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세고 있었는데 코하고 눈주위가 되게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원장에서의 효과가. 동생 말로는 병원에 가면 그 이렇게 코 이렇게 쬐는 거 있잖아요, 빨간 불빛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여기는 병고 치료는 거예요. 네? 병고 치료. 어디 아프세요? 죄송하지만 병명이 안 나오는 병 때문에. 그 병도 있어요? 한 7, 8년 했어요. 근데 좋은 것 같은데. 믿거나 말거나 듣다 보니 거의 만병통치 수준인데 분명한 것은 이곳이 결코 비영원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아 분무기로 물 한번 쫙 뿌려 열기시켜 주시고 가마 바닥에 나무판을 까는 것이 찜질방 차리기 2단계. 보기는 만만해도 섭씨 300도 고열을 품고 있으니 조심하라신다. 어김없이 가마 문 앞엔 거적대기가 깐고 찜질방의 필수품들도 하나 둘 자리를 잡는다.